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는 다 고난이 없는 안락하고 또 편안하고 형통하고 축복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성경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낫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분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정신적인 그런 질병으로, 또 예기치 못한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런 후유증으로 인한 고난 속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사업의 실패라든가 어떤 경제적 큰 손실로 인한 그런 경제적 고난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이 신앙적 그런 고난 속에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온 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국민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또 한국 교회도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모든 모임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엄청난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대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고난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을 우리는 어찌하든지 피하고 싶고 고난으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또 고난이 왔을 때는 빨리 고난이 좀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꼭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꼭 그것은 불행만이 아니라고,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고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자기에게 고난당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는지, 자기가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고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 뜻대로 살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서 오히려 이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국가적 재난과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죠. 또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보다 더 큰 어떤 어려움,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인지를 깨닫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냐? 고난당하게 되면 여러분 어디, 우리의 영혼이 각성하고 깨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사실 주님이 오심이 가깝고 말세 이 지만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런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안일하고 나태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안한 것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안일하고 나태하게 살고 있던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화들짝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했어요. 그런데 위내시경을 하고 나서 그럽니다. 아, 위에가
종양이 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학병원으로 가십시오. 여기 안 된대.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래가지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의사의 표정을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예약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와서 제가 생각한 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산 거 혹시 그런 게 뭐가 있나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영적으로 더 각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병원에 갔는데 진단이 당신 암입니다. 아니면 정말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외에는, 기도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깨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가운데 주님 맞을 준비를 안 하고 지금 영적인 잠,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의 그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가는 줄도, 성령의 기름, 믿음이 떨어져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지금 너희에게 어려움이 오고 있으니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마지막 때는 시험의 때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던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아니라고 나태한 가운데 잠만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디,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각성하게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던 교회에 고난이 오게 되면 교회들이 각성하고 깨어나고 성도들이 깨어나고 목회자가 깨어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내가 계속 고난이 없었으면 영적으로 아니라고 나태한 사망의 잠을 자다가 신랑 대신 주님 오실 때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더 큰 시험에 들 수도 있었는데, 이 고난 때문에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새로워질 수 있었으니까 이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 유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더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으로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아마 여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만 나이가 좀 드신, 연세가 드신 그런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 보면 어떻게 돼요? 살아가면서 뭐 삶의 어떤 허무 또 공허함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돼요? 삶의 고난을 만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이런 질병의 고난, 실패의 고난, 이런 고난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어떻게 나왔어요?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여러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웠고 내가 어떤 힘들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삶의 어떤 고난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은, 그 고난이 그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나를 자리에 인도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고난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다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질 다 못해요. 때로는 더 세상이 좋아 보여. 그래서 주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시 주님 앞에 어떻게 돌아옵니까? 절대 계속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둘째 아들처럼 인생의 고난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패하고 병들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주님의 생각이 납니다. 다시 떠나갔던 아버지 집인 교회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절대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그 실패를 통한 고난, 질병을 통한 고난, 어떤 이런 인생의 고난을 만나서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한 고난은 그들의 삶의 저주가 아니라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다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네 식구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결혼해 죽어요. 만약에 거기서 정말 모든 게 다 잘 되고 잘 됐으면은 절대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롯과 그 가정을 보십시오.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승승장구하니까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교회로 여러분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꼭 불행이고 저주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었던, 아니라고 나태했던 우리가 깨어나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고난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우리 고난은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뭐를 만나요? 고난을 만나. 그러면 그때서 어떻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전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되고 성공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는구나, 실패하는구나, 불행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이걸 깨닫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전에 그릇행하였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기 67절에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행하였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릇되게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당해서 아,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산대요. 자, 71절에도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여러분, 요나가 어땠습니까? 주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아수르 강대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욕바라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탄 배가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비를 뽑아봤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 배가 이런 고난을 만나 풍랑을 만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된가?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힌 거예요. 당신 어디 사람이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아무리 배를 육지로 다시 되돌리려고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다가 요나를 들어 던져버렸습니다.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저 깊은 바다의 밑으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 3일 동안 요나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니까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토해내게 됩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요나가 고난을 통해서 변화돼가지고 이제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아수르에서도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 알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욕망,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불행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윤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뭐예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죄짓고. 근데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 되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우리가 계속 가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볼 때 잘못된 길로 자기 마음대로 그릇된 길로 가는데 그대로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 자식아 해가지고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그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멸망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 고집을 비우며 내 마음대로 갈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그런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인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각성하고 깨어나게 된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 구원받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갔던 교회를 멀리했던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고 그리고 정말 이제는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첫째도 뭐예요? 둘째도? 셋째도? 네, 믿음보다 귀한 건 없어요. 금보다 귀한 것, 은보다 귀한 것,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구원의 믿음은 똑같지만 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냐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뭐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냥 믿음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단, 고난 속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하다 구원받아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광야로 데리고 갔어요. 그 광야에서 거기는 길도 없고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곳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이런 곳이면은 거기서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매일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성장해 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처음에는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한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몸부림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쓰실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인생을 역사해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하시는데 믿음이 크지 않으면 큰 축복, 믿음이 크지 않으면 크게 쓰임받을 수, 믿음이 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냐? 이렇게 믿음의 연단을 통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는 힘들어요. 육체적인 고난을 당할 때, 경제적인 고난을 당할 때, 삶의 어떤 문제를 통한 고난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래 육신적으로 내가 그리고 정신적으로 삶으로 힘들지만은 이 고난 때문에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믿음이 성장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축복의 조상이 됐는데 먼저 우리는 뭐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브라함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흉년을 겪었잖아요. 기근이 왔어. 오늘 지금 한국,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지금 이 기근이 찾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이런 엄청난 그런 상황을 만났어.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막 어려운 일을 겪고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연단을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냐?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세 자식을 주겠다고 했을 때 백세 자녀를 주신다고 했을 때 도저히 자기 몸을 봤을 때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니까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을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면은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엄청난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욥도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을 받았죠. 그 재물을 다 잃어버리는 엄청난 고난,
자녀가 다 죽는 또 엄청난 고난, 슬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을 병드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고난,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가는 이런 고난, 친구들을 배신당하는 그런 고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므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큰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냐?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처음부터 자기 처음에는 뭐가 있어요? 육신의 그런 그 성질, 옛날의 그런 기질.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팍합니다. 혈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세상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교만했던 내가 깨져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내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강팍하고 혈기가 많았던 모세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맨날 육신적인 소유과 그 세상적인 즐거움만 추구했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때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뭘 할 때는 어떻게 돼?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머리가 좋아서 자기 인간적인 계산으로 권모 술수를 써가지고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복강 나루토에서 자기 형이 400명 군인 데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돼. 거기서 고난 속에서 환도뼈를 맞아가지고 깨져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됐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깨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아있어. 다 자기 살아있어. 자기가 잘났어. 똑똑해. 그리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이런 굉장히 이런 게 있어요. 성질도 그대로 살아있고. 근데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 어떻게 돼? 막 성질, 그 개파간 성질, 혈기 이런 게 막 확 깨져. 그리고 자기 잘난 교만이 깨지고, 여러분 육의 그런 욕망과 소욕이 막 확 깨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러분 그 육신의 소욕을 쫓던 사람이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야.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야곱도 깨지고 변화되었죠. 모세도 미디안 광야가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왕자로 있을 때는 명령만 하면 되고 막 혈기가 굉장했던 사람이 거기서 깨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이드로의 사이가 됐는데 양을 40년 동안 치면서 양이 말을 안 듣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깨져가지고 온유한 사람 안 됐으면은 나중에 만약에 하나님이 성질 그대로 옛날처럼 살아있을 때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40세 때 불러내가지고 너 애굽에서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광야에 가다가 맨날 마음에 안 들면 무슨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돼요? 모세! 막 당신 말이야,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데려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해? 하면서 모세가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원망불평했잖아요. 그러면 40세 모세가 혈기왕성했을 때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을 모세가 쳐가지고 죽였잖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주먹에 담아져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깨져가지고 고난 속에서 깨지고 깨지고 깨지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해도 어떻게 돼요? 안 하고 뭐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고 기도만 해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을 인도한 거예요. 어떻게?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깨어져야,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으면, 근데 어떻게 우리가 깨져요? 고난을 통해서 깨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깨져. 이게 안 깨지면 이게 사울을,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가발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런 아주 수제였던 그런 사울이 육체에 자기의 고난이 있었잖아요. 질병이. 사단의 사자라게 아주 하나님 기도 있는데 그걸 고난을 제거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깨지고 깨져가지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봐요. 그래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어디 가면 한 군데씩 있더라고요. 옛날에 대장간이 있었잖아요. 그럼 대장간에 보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다 제가 대성동 그쪽에서 살 때, 예, 용꿈 연습이 안 돼. 그 옆에 이렇게 막 돌아가면은 대장간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딱 가다 보면 뭐예요? 거기 막 불을, 숯불을 확 펴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쇳덩어리, 고철덩어리 이런 걸 갖다 거기 땅도, 그래가지고 그놈을 뜨겁게 불에 달궈가지고 시뻘건 그놈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망치로 대장장이가 두드려 팹니다. 두드려 패. 그래가지고 그 고철 덩어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쓸만한 이제 이 그 어떤 도구가 되고 그릇이 되고 작품이 돼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상에 때 이런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고난의 용광로 속에 불같은 시험 속에 집어넣었다가 고난의 방망이로 우리를 두드려, 막 두드려. 그러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육의 껍질이 벗겨지고 좋지 않는 것들이 벗겨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난을 안 당한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깨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니까 고난당한 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나에게 뭐예요? 유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는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먼저 그걸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너무 아니라고 나태한 가운데 있으니까 야, 너 정신 차려. 지금 잠잘 때 아니야. 깨어서 기도할 때야. 각성할 때 하고 지금 깨어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가 생각해 봐. 지금 저는 이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 아니라고 나태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 고난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 고난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라.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은 전에는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렸지요. 근데 지금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게. 오늘도 막 여러분 동장님도 오시고 시청에서 막 오고 동사무소 오고 막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예배를 안 드리면 좋겠는데요. 근데 드리면 이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러죠. 광주에도 그 보니까 뭐 지난번에 보니까 하여튼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 한 20점 뭐 몇 프로 지금 뭐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거의 70몇 퍼센트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린다 하면 막 그걸 부정적으로 막 언론에서 막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한국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뭐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고 너희가 아니라고 나태하지 말고 깨어나라. 각성하라.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한국 교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에게는 해당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 있다가 세상으로 가서 주님 품을 떠나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야, 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건 속수무책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 또 어떤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그릇 행할 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고난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하겠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이 고난을 주신 거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가면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더 주님을 의지하고 빨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힘을 쓰십시오. 아니면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 주님 나를 깨뜨려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보통 신앙의 단계가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아, 내 소원만 빨리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앙이 점점 깊어가는 그거 알게 됐더라고요. 아,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한 사람만 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복도 주시고 나를 들어쓰시고 축복하시는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깨지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저주,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때야 돼? 이 고난을 당하면 보통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고난을. 근데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비관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라지. 왜 이런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어? 하면서 막 자신의 인생을 비관해.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인생을 어떤 경우는 포기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러니까 고난을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받을 때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원래 말씀에는 그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옛날에 그랬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욥이 뭐라고요? 지금 고난 속에서 자녀도 잃어버렸죠. 물질을 잃어버려, 건강 잃어버려, 아내 나갔죠. 친구들 와서 막 공격하죠. 다 명예도 잃어버렸어. 그런데 앞길이 컴컴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욥이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마침내 여러분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 고난을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 고난을 받을 때 그래서 내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살았다면 각성하고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고난받고 있는데도 자기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그게 문제예요. 내가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아니랬으면 나태했으면 깨어서 각성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어때?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자신의 영적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여러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럼 이 고난을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의 기회, 여러분의 그런 여러분 자신의 인격의 변화, 자신의 그 변화의 기회로 여러분이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면 이 고난은 나에게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살아온 것보다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믿음이 성장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이렇게 변화되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알곡과 죽정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기질 바람이 불면 죽정이는 날라 밖으로 나가. 근데 알곡은 안으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만 더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나 사랑하자 하나하고 주님 떠나고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 고난이 유익이다 하면 더 주님 품으로 와야 돼. 더 주님께로 가까이,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고난당한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사람이 감당할 고난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 감당치 못할 고난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고난당할 즈음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러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우리도 유익이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잠시 받는 환난에 경,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이 사도 바울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금 고난 가운데, 또 한국 교회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고난보다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의 기회로 생각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시편 기자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며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